네, 안녕하세요. 금종록입니다. 오늘은 임실에 염소 축사를 새로 건축하고 있어서 저희 아버님과 함께 시설을 좀 봐주고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시설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산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층으로 기존에 소축사였는데 개조를 해서 지금 2층으로 올리려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2층 염소 발판을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발판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하는 작업을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델타빔. 델타빔. 제가 먼저 사이사이에 꽂아줘야 발판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델타빔을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커터기를 이용해서 자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발판의 양쪽 끝에 사이드에 홈이 있거든요. 델타빔을 맞춰서 끼우면서 전체를 타다닥 차가차가 채워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양쪽에 먼저 끼워주고 여기 홈에 보시면 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 고무망치로 치고 옆에서 밀어주면 차곡차곡 맞아지는. 이게 추락된단 말이야. 그게 위험해. 잘해야 돼 이건. 꽂는 건 쉬운데. 보시면 이렇게 꽂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꽂다가 잘못 꽂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점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만 맞추면 쉬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를 연결하지 않으면 양쪽으로 밀려서 나중에 엄청 고생하니까 요거 이게 벌어진다고? 벌어지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저희 벌써 저희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연결해서 여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진입로는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유의할 점이 보니까 여기 빔의 간격하고 구조물의 간격을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작업할 때도 보면은 지금 잘라서 끼우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뜰 거 아니에요? 예, 띄워. 안 띄워요? 네, 안 띄워. 여기 천막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염소들이 바짝 붙으면 또 갉아먹는데. 자, 여기 HP 빔에다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발라야 썩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르시게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모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서류. 성당에다 새끼는 저쪽에 따로 컨테이너에 보관하시더라고요. 어디? 컨테이너. 여기 위에 작업할 때는 이렇게 길이대로 대고 길이를 맞춘 다음에 발판을 꽂으면 이 중간에 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게 좋다고 합니다. 길어서 중간중간에 휘지 않도록 실을 띄워서 맞추고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기준점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평 수직이 맞아야 끝에 가서 틀어지지가 않는데 직각이 안 맞아서. 자, 오늘 저쪽 진입로부터 첫 번째 줄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둥 자체가 수직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실을 띄워서 이 라인을 최대한 수평에 맞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오늘 진입로하고 앞에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만 했습니다. 안쪽에는 사냥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라인을 보시면 실을 띄워놓고 일자로 맞춰서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앞쪽을 한번 볼게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앞쪽이 굉장히 많이 틀어졌습니다. 딱 봐도 여기가 벌어지죠.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게 이 애초에 골조 자체가 조금 휘어져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는 띄어서 이 측면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쪽 공간은 아마 통로로 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볕집도 지게차로 떠서 올리고 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공간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합판에 되든지 철판에 되든지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염소 축사 발판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